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회야강 하구입니다. 회야강, 예, 울산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울산 시민들의 젖줄이죠. 이 회야강이 예,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기수역입니다. 예, 말 그대로 바다와 민물, 예,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회야강 하구 기수역. 예, 우리 낚시인들한테는 계절을 바꿔가며 다양한 어종이 배출되는 그런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뭐 아주 발판이 좋고요. 그리고 이 진입 하기도 편해서 생활낚시 마니아들의 발길이 사철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여기 회야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반대편과 제가 서 있는 곳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저 반대편, 예, 강 맞은편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알입니다. 자, 예, 온산읍과 서생면의 경계, 그리고 울산시민의 젖줄 회야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기수역. 이 회야강 하구 기수역에서는요, 예, 계절을 바꿔가면서 사철 다양한 어종이 배출됩니다. 뭐 얼핏 생각나는 게 강도다리, 예, 그리고 숭어, 전어, 예, 그리고 씨알은 크지 않지만 감성돔도 올라오고요. 원투 낚시를 하면 망두거, 예, 그리고 보리멸, 도다리까지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강폭이 제법 높습니다. 예, 뭐 100m는 좋게 되고요. 그리고 수량도 아주 풍부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겨울, 예, 강 수량이 적은 겨울에도 이 수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지로 아주 여건이 뛰어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둑을 따라 쭉 석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화 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쭉 석축이 강둑을 따라 길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흔히 진화 석축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맞은편, 예, 강양리 같은 경우는 상당 구간이 지금 예, 어선들 선착장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직벽 구조물로 이렇게 길게 쭉 뻗어져 있습니다. 강양 쪽 회야강하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 선착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낚시인들 낚시할 때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쭉 제가 지금 회야강 진화 방향 석축을 따라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끝내주죠. 예, 예, 석축 옆으로는요, 이렇게 넓게 갈대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중하순입니다. 11월 중하순이요. 자, 지금 원래 이 시기에는 지금 학꽁치, 전어, 숭어 같은 어종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평일이라서 지금 낚시인들을 볼 수가 없네요. 많이. 자, 우리 낚시인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입니다. 물론 낚시인 상당수,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 자기가 낚시를 하면서 만든 쓰레기 다 챙겨갑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 낚시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낚으러 와서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즐기고 난 후에는 자신이 먹고 마시고 한 그런 물건도 그대로 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워낙 유명한 생활 낚시터다 보니까, 예, 보십시오. 곳곳에 이 낚시인들이 버린 이런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보다 훨씬 많은 일반 쓰레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면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 문제로 이렇게 진입이 금지된 그런 생활 낚시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보물갑 방파제가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유명 온산수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문제로 예, 이렇게 폐쇄 조치가 내려질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자, 냉장고도 버려져 있고요.
쭉 가보면 뭐 예, 퇴비, 뭐 스티로폼,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버린 것도 있겠고요. 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뭐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챙겨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제발 자신이 낚시를 하기 위해 가져왔던 낚시를 하면서 만든 쓰레기만이라도 꼭 챙겨가시길 진짜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문제 아닐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 예, 볼썽 사나운 예,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사철 뭐 다양한 어종이 배출되는 곳인데요.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회양강 하구 기수역 바다로 강물이 흘러드는 이 기수역에서는요, 바다 빙어, 예, 바다 빙어라는 그런 아주 작고 귀여운 어종이 10여 년 전만 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여기서 그 바다 빙어를 낚아서 현장에서 튀김까지 해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수년간은 아예 바다 빙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참, 뭐 있죠. 생태계가 변했든지 아니면 이 울산 앞바다를 통과하는 뭐 난류대나 이런 게 예전과는 좀 달라지면서 바다 빙어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해마다 예. 시즌을 정해놓고 찾아오던 바다 빙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예, 참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어종들도 그 같은 전차를 밟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자, 낚시하기 아주 편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선 여기 콘크리트 요 예, 산책로 같이 돼 있는 여기서 낚시를 해도 되고요. 물이 조금 빠졌을 때는 예, 저 석축이 있는 가장자리에서 낚시를 해도 됩니다. 예, 민짱대 낚시, 원투 낚시, 릴짱시 낚시 다 가능하고요. 자, 저기 한상 예, 부부 한상이 지금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원투 낚시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부인분은 민짱대로 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원투 낚시를 하게 되면 예, 뭐 다양한 어종이 올라옵니다. 지금 늦가을인데요. 뭐 망두거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아주 씨알이 작은 감성돔도 원투채비를 물고 늘어지고요. 농어도 원투채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찌낚시를 하게 되면요. 숭어, 전어 예, 뭐 망상어도 올라옵니다. 황어도 잘 낚이고요. 말 그대로 민물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어종들은 다 낚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양강 하구 기수역, 울산을 대표하는 생활 낚시터로 만들어준 어종이 있습니다. 예, 바로 강도다리인데요. 강도다리, 예, 말 그대로 도다리, 류 어종인데요. 도다리 류 어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봤을 때 오른쪽으로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다리만큼은 왼쪽에 쏠려 있는, 말 그대로 눈이 왼쪽에 쏠려 있는 유일한 도다리 류 어종이 바로 강도다리입니다. 이 회양강 하구 기수역, 예, 울산골에서 가장 유명한 예, 강도다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11월 중순 시즌은 아니고요.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초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회양강 하구 기수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말 그대로 농수로가 다시 강야
대하강 하구 기수로 흘려드는 구간인데요. 다른 곳보다 이 민물 유입이 많고,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표면에 보면 지금 돌에 전부 다 굴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굴이 다 먹잇감이거든요. 그리고 굴 주변에 작은 그런 새우류, 개, 그리고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먹고 뜯어먹고 사는 그런 또 조금 더 덩치 큰 어종들이 많이 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자, 해양강 하구, 예, 이제 거의 바다가 보이죠? 예, 바다가 보이는 구간, 말 그대로 해양강 하구에서도 가장 끝구간, 끝구간은, 예, 이렇게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맞은편 강양 같은 경우는 어선이, 예, 주로 출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진화항 같은 경우는 뭐 어선과 함께 우리 낚시 어선, 예, 낚싯배도 여기서 출항을 많이 합니다. 예, 울주 낚시, 울주호, 그리고 용인 낚시, 용인호 같은 낚싯배들이 지금 출항을 하는 회야강 하구, 예, 이 진화 쪽, 예, 이 하구 선착장입니다. 자, 요 선착장에서도 낚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 낚싯배와 어선들이 접안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리 캐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낚시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뭐 불협화음도 생길 일이 아예 없는, 예, 말 그대로 요 선착장 북쪽, 선착장 북쪽에 자리한 그 석축 구간에서 주로 낚시를 이루어집니다. 선착장에서는 웬만하면 뭐 낚시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굳이 꼬끼기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조항 어종도 비슷하고요. 조항은 오히려 여기보다는 북쪽 석축 구간이 훨씬 낫습니다. 자,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다와 강,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기수역. 이런 기수역은 일반적인 바다, 강과는 또 다른 그런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요. 이 민물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어종들 조항이 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오, 뭐 큰 고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이제 완전한, 예,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는데요. 예, 진화 쪽입니다. 예, 해야강하고 진화 쪽. 예, 바다 완전 하구 쪽, 채, 예, 하다, 하구 쪽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는, 예, 진화 방파제입니다. 진화 방파제요. 예, 크지 않은 방파제고요. 예, 뭐, 외항은 이렇게 테트라포드, 소형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요. 자, 회화강 하구 진화 쪽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구간이 이렇게 테트라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원투 낚시를 많이 합니다. 물론 멋진 낚시도 하고요. 자, 멀리 저기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 서핑하고 있는 분 계시죠? 예, 진화 같은 경우는 세계 서핑 대회가 열릴 정도로 이 파도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높은 날, 오늘은 지금 바다가 잔잔한데요. 파도가 높은 날에는 이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뒤쪽은 명선도고요. 자, 이 다리는, 예, 진화와 강양,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를 연결하는 예 명성교입니다. 명성교요. 진아 일대 명물이죠. 예. 자동차는 예 뭐 들어갈 수 없고요. 사람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명성교를 예 건너 강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명성교를 건너왔습니다. 예, 진화에서 강양으로, 예, 명성교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 진화하고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예, 진화 같은 경우는, 해화강 기수역, 예, 기수역, 끝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테트라포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진화 방파제와 연결되죠. 해화강 맞은편이죠. 동쪽으로 이제 자리한 강양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거의 전역 옆 구간에 테트라포드가 조금 놓여 있고요. 거의 전역이 지금 이렇게 선착장 예 선착장으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구간, 예, 말 그대로 이렇게 작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이쪽 구간에서요, 원투 낚시를 많이 합니다. 원투 낚시 대상용 같은 경우는 초봄에는, 예, 강도다리, 그리고 봄에는 일반도다리, 그리고 여름에는 보리멸, 양태,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전어도 낚이고요. 예, 숭어 같은 경우는 사철 올라옵니다. 그리고 초봄, 가을에는 감성돔도 씨알이 잘긴 하지만 모습을 드러냅니다.